안녕하세요. 이번 주말에는 범죄 드라마 Revenge of the Green Dragons가 개봉합니다. 1980년과 90년대 뉴욕에서 활동했던 중국계 미국 범죄 조직에 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오늘 이 영화에 대해 설명해 주실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바로 Revenge of the Green Dragons에서 써니의 역을 맡은 한인계 배우 저스틴 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스틴 씨.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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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스틴 씨가 연기하는 써니에 대한 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In Revenge of the Green Dragon, Sonny is a character that's very conflicted. You know, I think throughout most of the movie, he's trying to change. Most of the movie, I'm trying to change my life, but this gang keeps pulling me in. He wants to find a sense of family. Which he thought he found through this gang, but in actuality, you know, it wasn't the reality. Revenge of the Green Dragons의 정말 캐스트가 훌륭해요. 뭐 해리 셈 주니어도 출연하시고, 레너드 루, 캠프 점바. 촬영장에서 분위기가 어땠어요? 아, 서로 나이는 비슷하니까요. 재밌긴 재밌었는데요. 그 힘든 게 그 감독이 되게 빨리 찍어요. 그래서 한 테이크 아니면 두 테이크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되게 빨랐어요. 그래서 하고 그거에다가 감독이 한 8시간밖에 찍는 걸 안 좋아하셔요. 그래서 딱 그 8시간 안에 다 마치려고 하니까요. 진짜 빨리 찍어요. 되게 홍콩 스타일이거든요. 마틴 스콜세지가 엑세큐티브 프로듀서였잖아요. 네. 영화 보고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아하신 것 같아요. 칭찬하셨어요? 네, 저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아, 축하합니다. 네,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무슨 그래도. 거짓말을 잘하셨겠대요. 네. 네, 21 and over에 출연하셨잖아요. 코미디인데 네. 주로 코미디를 하시다가 이제 좀 더 심각한 드라마를 하신 그 전환이 어땠어요? 미국에서는 그 동양인 남자 그런 게 어두운 감동적인 역할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요. 원래는 제가 항상 그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요. 그런 길이 잘 안 뚫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코미디를 많이 하게 되는데 되게 이번엔 이런 되게 이렇게 심각하고 이렇게 감동적인 영화 그 역할 맡은 게 되게 자랑스럽고 되게 시원하게 연기를 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와 함께 21 and over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때 부모님이 참 쿨하다고 느꼈어요. 네. 옷을 홀라당 벗어도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네, 네. 부모님께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부모님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어머님, 아버지, 저스틴이에요. 네, 항상 너무 사랑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를 이렇게 자신 있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Revenge of the Green Dragons 많이 사랑해 주세요. Revenge of the Green Dragons는 지금 일정 극장에 상영 중입니다. 지금까지 프라임 연예 신디 리였습니다.